할렐루야. 네, 여러 어려움 속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 형편 속에서 접속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현대인은 늘 경쟁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어딜 가도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경쟁을 뚫고 이기는 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며 이기며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면 그것이 행복하며 즐거운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흐름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경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죠. 선한 의미에 충성하는 경쟁은 괜찮은데 사람끼리 서로 다투는 경쟁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쟁 속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쉴 수 있는 장소, 좀 안식하는 공간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웰빙을 많이 얘기했죠. 그냥 사는 것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잘 사는 거냐, 웰빙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사람은 살면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때그때 힐링, 치유받아야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힐링이란 말이 유행하고 많이 쓰였는데 진짜 본질적인 치유보다도 껍데기만 조금 치유받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산업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문화, 레저, 음식, 건강상품, 이곳저곳에 힐링이란 이름을 붙여 상업화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일시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만 하지 진짜 치료까지는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뭐 잘생긴 사람 보면 뭐 힐링 된다면서요. 여자들 그럽니다. 아, 조인성 얼굴만 봐도 힐링 돼,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진짜 힐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인성 얼굴 보고 좋았다가 옆에 있는 남편 얼굴을 보면, 남편 얼굴이 오징어로 보이면 힐링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조인성처럼 보여야 힐링이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치유가 되었다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치유받기 원합니다.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들어올 때는 왼수처럼 보이던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뭔가 미워 보이던 성도가 저 사람도 독일한 주님이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힐링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오징어나 문어로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겉모습만 흉내 낸 것 뿐이지 진짜 치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치유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진짜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늘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형상에, 또 구원의 완성에 가까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치유를 받고 치유를 보여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주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며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살펴볼 거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겁니다. 그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매우 기념비적인 장소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닦고 있는 그 장소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발 디딘 곳입니다. 광야란 장소 어땠습니까? 비록 삶의 환경은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가 덜 떨어지는 곳이었고요, 광야란 환경상 옆에 대적들이 일부러 쳐들어오지 않으면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 훨씬 주된 과제였고요, 인내하고 견디며 말씀 따라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체험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두려움에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호기롭게 기적 가운데 그곳으로 왔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던 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제대로 싸움을 한 적도 없고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군인도 아니고요. 잔뜩 긴장하고 경계한 가운데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매우 의아한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5장 7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바로 턱 앞에 잔뜩 도사리고 있는 무장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그런데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요? A, B, C조 나눠가지고 일부는 경계하고 일부는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뭔가 정신 나간 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에요. 60만이 포피를 벗겨내는 수술을 합니다. 끙끙대고 있으면요 진중이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같이 마취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을 때는 버티겠는데, 그래도 1, 2주일 고생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훨씬 더 심하죠. 근데 하나님 명령은 단호합니다. 광야에서 순종으로 달려든 그들에게 그것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 떠나갔다 굴러갔다는 뜻의 길갈이 된 겁니다. 그 장소는 과거와 이별한 장소고 애굽을 의존했던 사고를 벗겨내는 장소이고 순중의 훈련의 최종 시험장이었던 겁니다. 완전 비무장, 힘 못 쓰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진중을 지키신 것을 체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무방비 상태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할 줄을 믿습니다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주일날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자세로 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주 앞에 맡깁니다. 직장도 문 닫고 오늘의 수입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런 자세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가 더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길갈에서 경험한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5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정해진 시간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정은 하셨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에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 땅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땅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해진 절기를 주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기념하는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거죠. 정기적인 예배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는 백성을 늘 도우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광야 같은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기 참 어려운, 예배 드릴만 하면 문 닫고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뭐 정상 참작은 되었겠지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전쟁 중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었어요. 지금 잠시 열렸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보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기적 예배를 시작했을 때에 유월절 직후에 만나가 그칩니다. 즉
광야 생활이 공식으로 끝난 것이 선언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5장 14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장이 무엇입니까? 통솔자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실 테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 하시는 거예요. 자, 길갈이 참 중요한 장소이죠. 한마디로 잘 쉬고 충전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싸울 준비를 다 갖춘 장소였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하죠. 근심될 때 해결받는 곳, 죄 용서의 체험을 얻는 곳, 주님 주신 힘으로 충전받아서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곳,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죄 용서받고 날 도우신 하나님, 대신에 싸워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늘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소 또한 치유의 공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앞장서심을 체험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연속 가운데서 또 길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치유와 안식의 공간이었어요. 여호수아 10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아므리족 속의 다섯 왕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연합해서 대적합니다.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쟁 막바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내로 저 이 전쟁 끝내야 될 텐데 시간이 없어요. 여호수아 선포했습니다. 해야 달아 그 자리에 머물러라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싸웠던 유명한 기브온 전투가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해와 달을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와 신나게 싸웠겠다 하지만 여러분, 낮 시간이 지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낮 시간을 두 배로 싸운 거예요. 기진맥진 힘들었을 겁니다. 육적인 피곤과 영적인 피로도 쌓였을 겁니다. 이겼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어디로 왔냐면 바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 후에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 그들의 피곤한 상처를 씻고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충전하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3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문장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문장 앞에는요, 가나안 남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제 연합하여 싸우자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둘씩 계속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길갈로 왔습니다. 쉼과 충전의 장소였죠. 거듭되는 전쟁 속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기 쉬운데 길갈로 돌아오면 그들에게는 쉴 수 있었어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이 싸움이 거의 끝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길갈에 여호수아는 머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은요, 유다 자손이 길갈인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갈렙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른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받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분배받도록 우선권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권으로 제일 좋은 땅을 요청했느냐? 나중에 보면 제일 안 좋은 땅, 아직 점령도 안 된 땅, 그 땅을 요청하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를 실족시킨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나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 있으니 권한을 주십시오. 참 그 장소 어디냐, 길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용맹스러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에게 권한만 주시면 땅을 빼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던 장소예요. 이 장소가 참 중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왜 여호수아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전쟁이 계속되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주님 곁에 있으면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회복하고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전쟁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길갈은 하나님 안에서 새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였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몸된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늘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행동심리학자 짐 로터와 토니 슈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연구를 수행했어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인문학적 연구, 뭐 행동과학적 연구를 할 때는 저도 논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그렇게 해요. 과제를 정하고 나서 그 과제에 따라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그 예측과 맞는가, 맞으면 어떻게 맞았는가,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른가, 새로운 발견은 무엇인가, 이게 논문 쓰는 이제 과정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연구를 하면서 미리 생각할 때에 분명히 그 성공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재능이나 열정이나 기술이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변수고 진짜 중요한 것, 항수 같은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충전하는 사람이 목표를 이루더라. 그 논문의 연구 결과였어요. 지속적으로 재충전 받는 사람. 사람은 신체, 감정, 정신, 영혼의 네 가지 차원의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부족할 때에 일의 균형이 깨지고 삶의 균형이 깨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늘 우리의 에너지를 어떤 요소든 뺏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재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충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체험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 세대가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단이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적들의 눈앞에서 할 일을 시행했잖아요. 자살행위 같아요. 근데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끊어져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그 땅에 곡식을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의 수산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생각했겠죠. 어떻게 싸울까 걱정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구나. 길갈에서 이 체험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주님을 그들은 늘 체험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주님 만나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그들의 여정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분기점이자 전환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기력이 쇠잔한 사람, 지친 사람이 충전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기력을 충전하려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죠. 하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전되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 늘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과 나의 만남의 사연이 있는 곳에 머물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해야지, 미리 가야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가면 제일 많이 가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잔뼈가 굵은 사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고 싶잖아요. 저도 고향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신도시로 이전을 해가지고요, 그 장소는 이제 잘 안 가게 됐는데 그 장소를 꼭 지날 때가 있어요. 대전역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있습니다. 대전교회 옛날 자리. 그 교회 건축할 때 직접 우리 친구들이랑 벽돌 나르고 나무 심부했던, 강대상 조립할 때 같이 막 나르고 했던 그 교회를 보면 마음이 찡해요. 참 그 옛날 교회당은 더 그렇습니다.
마룻바닥이었는데 걸어갈 때 삐그덕삐그덕 해가지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항상 눈치 보며 들어갔던 그 마룻바닥 기억도 나고요. 또 그 강대상 아래쪽에 반지하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 예배를 꼭 드렸거든요. 아, 거기서 여름만 되면 꼭 이렇게 강물이 몇 개가 흘렀어요, 바닥에. 아, 그런데 거길 피해서 앉아갖고 예배드렸던 기억,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뭐 우리 친구도 다 방언하고 예배드렸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때가 참 더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늘 나요. 또 서울역 옆을 지나다 보면 제가 처음 전도사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성경교회라고. 얼마 전에도 거길 지나갔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청년들이랑 같이 참 재미있었는데, 아, 그때 같이 공부했던 청년들, 제가 교사였고 그 청년 중에 제일 고참이 몇 년 전에 장로가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 전도사하고 처음 강단에 쓰고 했던 기억이 삼삼합니다. 아, 그때는 설교하기 전에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새 그만큼 못해,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명 주시고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그랬던 장소. 여러분, 과거만 추억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길걸 같은 장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미래를 이끄실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머물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의 함께 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쓰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과거 은혜 받았던 장소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 말씀으로 충만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체험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깊이 머물 때 우리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곳, 이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이 참 소중해요. 주일 성수의 신앙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가 정말 전쟁 나도 예배 드렸고요, 어떤 있어도 예배 드릴 힘썼는데 요새 전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삶이 소홀해진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교회 문도 여시고 세상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과거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다해 주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적으로 주일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때를 사모하고 그 앞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항상 예배 자리가 실시간 중계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문화가 됐잖아요.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아니라 나올 수 없는 형편에서도 늘 접속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함께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를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예배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뚫고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이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요, 기뻐 뛸 정도로 즐거움을 표시할 때 쓰던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기뻐 뛸 정도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명절 되면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제일 큰 효도잖아요. 만나지 못해도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요즘 우리 형편 보면 온라인상으로 주님께 전화해서 주님 평안하시죠 이러는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갈 때도요,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모든 자녀들을 서로 이야기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대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식사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시다 합의해서 함께 모이면 훨씬 더 좋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이 형제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 회복이 곧 이루어질 텐데 가장 열심히 주님 안에서의 만남과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의 전임자 모세에게서 이런 걸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 그래야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그거를 배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인상을 남긴 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도시락도 안 싸갔어요. 물도 안 싸갔어요. 그 산에는 우리나라처럼 계곡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산은 그냥 돌산일 뿐이에요. 물을 찾을 수 없는데 그냥 올라간 거예요. 40일 만에 내려왔어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40일 굶으면 살아있으면 피골이 상접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예전에 굶어서 죽는 사람을 봤는데 처음에 빼빼 마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이 붓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누렇게 뜨고 그럼 죽는 거래요. 과거에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에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을 가끔 봤다고. 그러면 생각하면은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면 최소한 피골 상접 아니면 뚱뚱 부고 얼굴 누렇게 떠야 되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아마 분명히 좀 마르긴 말랐을 거예요. 근데 얼굴에 빛이 나면은요? 이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성도들 볼 때에 마스크로 전체를 못 봐도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부에 박피하고 마스크백을 안 해도 늘 광채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매일 주어지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는 거예요. 매일 전쟁하는 사람 우리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있다 전쟁지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경쟁의 일상화. 무엇 때문에 경쟁하는지 모르지만 공부를 강요당한 학생들, 생존 경쟁에 내몰린 우리 현실들 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무엇과 싸움이 어디로 갈지 밝히 알게 됩니다. 무의미한 삶을 극복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알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싸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는가 알았어요. 무엇으로 싸우는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 심판을 대신하는 거룩한 싸움이다. 내 지혜와 경험은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에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것이다. 지도자로서의 초심을 회복하고 재충전될 때에 하나님과 늘 든든히 연결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늘 그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왔을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치유자 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서 이 세상의 경쟁을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이 승리를 늘 거머쥐는, 은혜 안에 머물며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